예전에는 TV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가 더큰 화면, 더 선명한 화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콘텐츠 전문가, 커머스 전문가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데요. 이 TV 속에 들어갈 콘텐츠가 경쟁력이고,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TV의 경쟁력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합니다. LG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나섰습니까? 네, LG전자가 TV 사업을 총괄하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본부에서 콘텐츠 사업 개발 부문, 그리고 커머스 부문의 경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사업 개발 부문에선 콘텐츠 사업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콘텐츠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커머스와 플랫폼 부문 전문가도 뽑겠다고 공고했는데요. TV와 스마트폰이 연동돼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OS라는 플랫폼 사업을 관리할 전문가, 그리고 커머스 서비스의 방향성을 수립할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LG전자는 올해 초 미국 가전박람회 CES에서 TV의 플랫폼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번 채용을 통해 독점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늘리고, 여기에 NFT와 메타버스, 커머스 서비스를 도입해 TV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앞서 LG전자가 경쟁사인 삼성전자에서 관련 임원을 새로 영입하기로 했죠. 네, LG전자는 올해 초홈 엔터테인먼트 사업 본부의 플랫폼 사업 담당으로 조병하 전무를 영입했습니다. 조 전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를 관리한 삼성맨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전장 자회사인 함안에서 차량용 앱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 TV 사업에서 플랫폼과 앱 생태계 확장을 위해 조 전무를 영입한 뒤 이번에 경력직 전문가들을 채용하면서 오랜 기간 TV 화질을 두고 경쟁하던 삼성과 LG가 이번에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